안녕하세요, 홍주부입니다. 오늘 제 시험관학이 두 번째 예약 방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병원 지금 제 담당 선생님은 휴가 중이시라 과배란된 난자를 채취하는 데까지는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빌려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8월은 스페인이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께 차례차례 진료를 받을 것 같은데요. 뭐 과배란 주사를 맞고 이런 것까지는 특별하게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또 제가 집에서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굉장히 오늘은 좀 기분이 좀안 좋았어요. 제 담당 선생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휴가철이라 제두 번째 방문에 잠깐 다른 선생님을 뵈었는데요. 뭐이 선생님을 계속 보는 건 아니고요. 또 23일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선생님을 뵙게 될 거예요. 계속 또 다른 분이 휴가 가시면 또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저는 내심 기뻤어요. 담당 선생님이 휴가를 끝내고 오시기 전까지는 이한 분한테 제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심 기대도 했고, 제발 좀 손이 부드러우시고 손길이 좋으신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친절하신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뭐 생긴 거가 좋아서 뭐 잘생기고 뭐 예쁘시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떤 연륜 같은 게 느껴지는, 나이도 좀 지긋하신 분이었고, 사실 시험관학의 시술이 뭐 의사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조금 경험이 많으신, 각 산모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어딜 가나 환영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아, 이분들이 경험 많아 보이신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끝이었어요, 정말. 뭐 요즘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동양인 차별 같은 걸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겨도,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아, 이 사람 인종차별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외국 사시는 분들은. 동양인이 지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도 당하고 살인도 있었고 여타 얘기가 많았다 보니까 괜히 그런 조그만 일에도 좀 울컥하는 게 사실 요즘 제가 겪는 문제예요,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한국은 참 치안이 안전해요.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이 있잖아요. 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언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총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아요. 우리보다는 약물도 그렇고요. 마피아라든지 약물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평범한 마을에 이렇게 하나둘씩 끼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말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하고 진료를 보는데 이게 초반이었어요. 뒤쪽에서는 뭐 간호사인지 아니면은 이런 스케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고 두분 정도는 이렇게 배우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선생님 뒤쪽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주사 얘기가 나왔어요. 21일부터 포스티푸어, 한국말로 포스티푸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노푸어랑 거의 비슷한 그런 난포 성숙 유도 주사인가 봐요. 난포 과작을 유도하는 주사들이요. 제가 그걸 21일부터 사용할 건데 이게 주사 얘기가 나왔는데 뭐 선생님이 딱히 뭐 얼굴이 또 웃는 그런 상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좀 굉장히 인상이 좋았거든요. 왠지 나이가 지긋하신 걸 보니까 프로페셔널 할것 같다, 뭐 이런 기대 있잖아요. 경험이 많으실 것 같다. 아이, 다행이다. 근데 주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한 게그 주사를 맞을 때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주사에 대한 거는 그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으면 돼. 그래서 조금 그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저같이 초보인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짧게 질문을 하려고 공기가 들어가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니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까지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딱 끊더니 그 옆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을 전혀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질문에 대답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왜내 질문을 중간에서 딱 끊고 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를 그뭐 스케줄 관리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되게 사무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환자가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확 한마디로 쌩 깐다고 하죠. 확 쌩을 까고 전혀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지금 앞에 보시면 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약을 다 복용하느라 정말 스트레스가 한이 끝까지 올라가 있고 속도 약간 안 좋고 어이없는 데서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퍼컷을 풍풍 아주 톡톡 날리는 때가 있어요. 아주 강하게 누구한테 얻어맞았다고 하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어디서 누가 뺨을 아프게도 아니고 찰싹 아주 얌시럽게 아주 얄밉게 찰싹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불쾌감 있잖아요. 불쾌감. 그리고 동시에 또 이중적으로 저한테도 참 애잔함이, 아, 그러게 외국에 살아가지고. 또 대단한 무슨 어디 선진국 막 이런 데도 아니고, 물론 선진국이죠. 물론 스페인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한국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는 스페인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여권의 파워가 낫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낫다, 누가 좀 못하다 이런 기준을 세우긴 그렇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느 나라의 시스템이 훨씬 안전하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선생님 눈 설명할 때 눈만 쳐다보고 웃음기 싹 빼고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럼 먼산 보고 있고 이 정도면 그 여자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눈빛이 이상하니까 뭐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뭔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인이라 생각을 했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그 선생님의 성향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러셨으니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뭐제 담당 선생님은 아니니까 앞으로 볼일 없으니까 좀 이렇게 넘어가지만 아마 제 담당 선생님이었으면 담당을 아마 애초에 바꿨을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계시죠. 모두가 다 친절하고 뭐 웃는 얼굴로 모두를 맞이하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분들도 업무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거고. 하지만 이 시험가락이 시술에 있어서는 정말 가니고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막 오버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로 마음 편하게 뭐 잔잔하게 웃으면서 서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메노푸어 같은 포스티푸어? 막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넣으면 돼. 넣는 거는 니들이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 그거 보고 자세히 하면 돼. 뭐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겠죠. 주사 맞는 방법도. 근데 그 병원에서 교육을 위해 제작한 영상도 아니고 네가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 건데 이게 어렵진 않을 거야 라고 설명해준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인터넷을 보면 요즘 이렇게 놓는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 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 넣는 방법은 너희가 유튜브 보면 돼. 유튜브 굉장히 조금 성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 선생님도 제가 23일 날 가면 그분은 안 계세요. 왜냐면 그분도 이제 휴가를 가시니까 휴가도 다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쓰시는 것 같은데 다른 휴가 간 사람들의 환자까지 받아서 그 메꿔줘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건지 어쩐지 굉장히 사무적이고 빨리빨리 해서 쳐내려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저는 제 선생님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한테 처방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노푸어랑 이건 포스티푸어?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똑같은 이름이 안 나와요. 메노푸어는 지금
난포 과자극 유도하는 주사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고나레프를 쓰다가 메노푸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포스티푸어를 쓰다가 메노푸어로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처방이 나왔거든요. 포스티푸어, 메노푸어, 그다음에 오가르트란이라는 거. 이건 배란 억제 주사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생제 같이 들어가고요. 근데 항생제랑 이런 다른 것들은 포스티푸어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23일날 가서 이제 상태를 보고 아마 언제 언제 어떻게 복용을 하고 주사를 맞으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두 번째 예약을 갔고요. 뭐 좋은 소식은 제가 첫 번째 자궁 내시경을 했을 때는 양쪽 난소에서, 그러니까 한쪽 난소에서 거의 12개? 다른 쪽 난소에서도 거의 10개 이상? 그러니까 난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낭성 난소 소견이 조금 보였나 봐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말을 하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1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한쪽 난소에서 10개가 넘어가고 한쪽 난소에서 10개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메포민을 당뇨 약을 처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먹고 오늘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에 7개, 다른 쪽도 한 7, 6, 7개 정도로 상태도 좋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미리 메포민이나 이렇게 당뇨약을 처방해서 이런 난소의 기능은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나한테 당뇨약을 처방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은 편이에요. 단 하나 제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지. 현재 난소 상황은 적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슬 과메란 주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뭐 비타민 먹고 큐텐, 코큐텐 먹고 그다음에 오메가3라든지 여러 가지 먹으면서 난자의 기능을 좀 올리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과메란을 유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힘내서 한번 해봐야죠. 오늘은 그냥 좀 답답했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디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정말 가슴이 확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소소하게 어디서 싸대기 맞고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그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는 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너희 나라는 왜 그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무식하게. 남편만 잡았는데, 이렇게 조금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시험가락에 시술을 할 때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어떤 약을 쓰는지, 어떤 스텝으로 움직이는지,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느끼는 소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꼼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약을 쓰고 약이 다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TSH 수치를 제가 병원에서는 그런 검사를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제가 자체적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 수치가 2.6이 나왔어요. 1에서 2.5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2.6이니까 약을 먹기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가서 이 수치를 보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워낙 임신에도 관련이 되고 임신 중에도 태아의 두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챙기지 않는 걸 보니까 글쎄요. 조금 꼼꼼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병원에 가서도 내가 2.6이 나왔다. 내가 약을 조금 소량으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너는 먹을 필요 없어. 이 정도 괜찮아. 나중에 임신해서 그때 다시 재봐서 높으면 그때 먹어도 돼.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거는 뭐 오늘 먹었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고 그런 것도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을 보던데. 정상 수치로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던데. 어쨌든 이것도 다른 의사를 만나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유튜브든 어디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꼭이 의사한테 목맬 필요 없이 다른 의사한테 가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봐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기분이 나빴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나니까 또 기분이 한껏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페인은 날씨가 덥고 또 저희는 내일 다시 시골로 가는데 한국도 이제 비가 그칠 거라고 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이번 비로 큰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만.